대피소 옆에 있는 발토르타 스키 학교. 이곳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스키장을 구경하기로 했다. 리프트에서 내려다본 설경에 입이 저절로 벌어진다. 첫 목적지인 보비오까지 스키어들을 따라간다. 이곳 스키장의 본거지인 첫 번째 포인트 보비오. 산 아래에선 눈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이곳 스키장에서 눈은 언제나 대환영이다. 스키를 즐기러 오는 인파가 계속 이어진다. 스키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아이들의 스키 강습이다. 줄줄이 내려가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롬바르디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북부 지방은 알프스와 접해 있어 동계 스포츠가 발달한 곳이다. 이곳에서 두세 시간만 가면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토리노가 있다. 마지막 제일 높고 험한 코스로 가는 스키어들의 행렬이 이어진다.